엄청난의 성난 인터뷰. 이번 주는 특히 크리스마스에 걸쳐서 방송되는 특별한 방송입니다. 오늘 1월 3일에 개봉하는 특별한 청춘 영화, 음악 영화의 주인공을 모실 건데요. 무대 인사 타임 함께 보시고 인터뷰로 넘어가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영화 리더의 빅토르 최애 역할을 맡은 배우 빅토르입니다. 젊은 시절에 꿈을 갖고 달리는 좀 더 멜랑콜리한 빅토르 최애 역할을 맡았습니다. 장성란의 성난 인터뷰, 개봉이 기대되는 영화 레토의 주연 배우이시자 2019년 활약이 더욱더 기대되는 유태호 배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레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영화 레토의 빅토르 최애 역할을 맡은 배우 유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인사를 드려야 될 그 카메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유태호 배우님이 아주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네, 손 한번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런 라이브 방송을 워낙에 예전부터 즐기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냥 뭐 혼자서 가끔씩 인스타 라이브를 켜놓고 막 사람들한테 뭐 Q&A하고 뭐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네, 오늘 그러면 이런 라이브 방송에 최적화된 배우님이 어떤 활약 보여주실지 뭐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성란의 성난 인터뷰 지금부터 성난 인터뷰 시작해보겠습니다. 2018년 활약을 돌아보는 인터뷰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사실 레토는 1월 3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 깐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셔가지고 거기도 갔다 오시고 배우님께도 2018년이란 시간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셨을 것 같은데 네. 올해를 돌아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부터 여쭤볼게요. 기분은 긴장되기도 하고 일단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 그 전에도 해외 작품들을 많이 했고 그냥 단순히 나 홀로 그냥 몸이 그냥 그 나라에 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중 한 영화가 감독님이 연출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냥 숟가락 건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감독님 작품성이 있으셔가지고 칸까지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또 역량은 아니잖아요. 그게 참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성장의 해였었던 것 같아요. 이 한국적 겸손미까지 갖추고 계시는 유태호 배우님께 전 사실 영화 본 입장에서 배우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신 빅토르 최라는 캐릭터의 매력도 굉장히 영화를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주연 배우 빅토르 최를 연기하신 배우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레토에 관해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영화 레토는 빅토르 최가 첫 앨범 내기 전 198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실화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좀 이렇게 전설의 럭카 그리고 야성의 그런 상징이라기보다는 좀 더 멜랑콜리하고 좀 더 수줍어하고 좀 더 젊은 청춘물의 영화예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 좀 흑백 영화이면서도 불구하고 러시아 영화이면서도 불구하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가족 영화 그리고 음악 드라마입니다. 근데 정말 그 방금 말씀하신 빅토르 최라는 인물 자체가 그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 음악계의 한 획을 그은 뮤지션이고 국민들로부터는 진짜 영웅의 어떤 칭호를 받는 아티스트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존 인물을 연기하신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니 뭐 그닥 대난 걸 여쭤봤네. 아예 부담감이 진짜 아예 정말 힘들었었죠. 당연히 너무나 이제 러시아에서 거의 체계바라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션이 체계바라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 때문에 정말 혼자서 미친 줄 알았어요. 촬영 시작 3주 앞두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정말 거의 잠을 못 잤고 저 혼자서 미쳐간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생각만 하셔도 그때가 떠오르시나 보다. 예, 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 인터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 뜨거운 라이브 방송의 열기를 전해드리고자 네. 여기 올려주신 질문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핑크 소피아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아, 평소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포스터 속에서는 긴 머리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요 긴 머리를 실제로 그 영화 촬영 때 하고 계셨던 건지 물어보셨네요. 아, 네. 일단은 재밌는 질문 감사합니다. 소피아님. 촬영 중에 제가 지금보다 머리는 살짝 길었는데 포스터보다는 짧았어요. 이건 다 붙인 머리예요. 아, 진짜요? 네, 다 붙인 머리인데 두 달 동안 붙이고 다녔어요. 네. 그리고 평생 즐겨 듣는 음악은 다양하게 즐겨 들어요. 저는 장르별로 구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듣고 마음에 들으면 그냥 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질문도 올라와서 하나 해드리려고요. 친슈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네. 보헤미안 랩소디가 지금 극장가에서 큰 사랑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음악 영화가 인기가 많은데 바로 이 레토가 그 바톤을 이어받을 것 같다. 네. 그렇다면 레토만의 음악 영화로서의 어떤 개성과 차별점이 뭔지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보헤미안 랩소디랑 비교는 안 하고 차별성은 그냥 여러 가지 음악 영화를 놓고 차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라랜드는 할리우드의 로망이고 좀 옛날의 할리우드의 전성기를 좀 재현하는 그런 향기가 있다면 원스는 어떤 순간에 살짝 배낭여행하면서 그런 향기가 있잖아요. 뭐 비포 선라이즈의 뮤직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보헤미안 랩소디의 진짜 서양의 전성기 락 음악이면 거기에 또 80년도 향기가 담아 있고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가 서양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를 동양 사람으로 정체성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백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동양적인 정서가 있어요. 묘하게 깔려 있어요. 거기에 관한 향기도 있고 그리고 80년도이긴 하지만 지금 제일 핫한 젊은 러시아 배우들이 다 붙어가지고 음악 감독님도 그렇고 그래서 좀 힙한 영화예요. 좀 힙스터적인 면이 있어요. 상당히 80년도 MTV 시절 때 좀 이렇게 영향 많이 받은 그런 미학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필터를 보면서 신선하게 보게 되니까 그게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청춘 그리고 감수성 그리고 힙한 그런 이 세 가지 점이 좀 차별성을 줄 수 있는 영화가 우리 영화 레토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좀 유일한 대한민국의 주인공. 큰 차별점은 마지막 윙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해서. 지금부터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시니까 앞으로 어떤 활약 보여주실지 불붙는 기대 토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다국적 배우로서의 어떤 이력을 지나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네. 독일에서 태어나셨는데 미국과 영국에서 연극 공부하셨고 네. 뭐 한국 영화에도 출연하시고 할리우드 영화에도 출연하시고 네. 정말 러시아에서도 영화 찍으시고요. 네. 이렇게 여러 문화를 거치시면서 연기해오시고 있는데 처음에 그런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성장하실 때 연기라는 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네, 있었어요. 제가 2002년에 독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2002년 1월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취미로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누구지? 그러다가 뭐 엘페치노도 떴고 말론 브랜도도 떴고 뭐 로버트 데니로도 떴고 하니까 그냥 그분들이 찾아갔던 학교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공부 시간 때 딱 무대에 서서 어떤 한 기술 시키고 뭐 이거 저거 하라 이렇게 시켰는데 코트에서 아니 운동할 때 어떤 무대에 섰을 때 기술을 해내가지고 그 기술을 잘 해내서 박수 받는 느낌과 무대에서 쓰는 느낌하고 똑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거는 이거였었구나, 이 느낌이었었구나. 단지 연기가 표현성이 더 다양하고 더 정확하잖아요.
운동이라는 매체보다. 그쵸. 네, 운동이라는 매체 가지고 뭐 화나 기쁨을 표현할 수 있지 그 외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원래 무슨 운동하셨는데요? 아, 농구요. 농구. 네. 그렇죠. 분노의 드리블 막요. 분노의 드리블. 아, 기쁨의 덩크슛. 아, 그래요? 뭐 강백호처럼. 아,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2주 지나고 나서 그 주말에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제가 갈 길이 이 길이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지만 뭐 70살 돼서 뭐 거지 될 수도 있지만 그럼 길거리 공연하고 살겠다. 그런데 나는 연기해야 되겠다라는 그 확정을 가지고 그냥 그냥 철없는 소리 한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막 독일에서도 활동하시고 미국, 영국에서도 활동하셨는데 네. 정말 과감하게 2009년에 한국 서울로 이주하셔가지고 네. 활동의 근거지를 서울로 두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저도 배우님의 첫 등장을 되게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재용 감독님의 여배우들이라는 한국 영화에 네, 극 중 고현정 씨의 남자친구로 처음 딱 등장하는 씬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저 남자 누구야? 막 이렇게 아, 그래. 그 등장인물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자카리 온다, 1대1 같은 한국 영화도 여러 출연하셨고 네. 그러면서도 할리우드 가서 또 이퀄스라는 영화도 찍으시고 스톤 네. 서칭이라는 영화도 찍으시고 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는데도 서울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왜 서울에 어떤 본거지를 둬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 운동하면서 방학 때 가끔씩 놀러 왔거든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또 영화를 보니까 한국 영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그때는 90년도 후반이었고 2000년대 그때 넘어갔을 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했었던 영화들이 8월의 크리스마스 아니면 반칙왕 아니면 뭐 접속, 약속, 플란다스의 개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니까 나중에 한국 가서 한번 활동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이 감수성을 좀 파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포니까 일단은 정체성이 내가 만약에 유태호라는 친구가 한국 배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커가지고 이렇게 있었었으면 그 감수성이 무엇인가에 저의 정체성을 찾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편해진 거죠. 예, 어느 순간에는 저는 교포 친구들이 이렇게 놀러 오면 그 친구들한테 제가 우리나라 정서를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한이라는 게 이런 거고, 짭조름한 게 이런 표현이고, 뭐 싱거운 표현이 이런 분위기고, 뭐 분위기 될 수도 있고, 맛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게 되니까,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수성들이 알게 되니까 저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배우의 폭이. 그래서 너무 나의 한국 감수성을 그리고 정체성을 알게 되는 과정이 너무 고마웠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의 욕심인 거죠. 아, 감수성을 넓혀야 된다 하는데 제일 좋은 곳이 아, 우리나라. 네, 내 정체성. 그러니까 제가 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다른 많은 나라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닦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점에서 네. 내년에 활동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뭐 전계수 감독님의 멜로 영화 아주 네. 독특한 작품 될 것 같은데 버티고에도 출연하실 거고 네. 또 대작 TV 드라마들에도 이름이 계속 올라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9년에 어떤 배우 유태호의 어떤 면을 시청자분들께 더 선보이고 싶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2019년은요. 제가 좀 다양한 감수성 그리고 꾸준한 성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성장. 예. 어떻게 보면 배우님의 모든 필모그래피를 거쳐서 살펴볼 수 있는 키워드가 성장인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시작인데요. 뭐 열심히 해야죠.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깐에 갔다 오신 배우님께서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큰 활약을 보여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라이브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 그리고 요청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되게 많은데 그중에 딱 한 가지만 레토 관객 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공약을 가자는 이
핫핑크 소피아님의 열혈 제안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프리허그 이벤트라든가 하는 어떤 요 관객수를 넘으면 요런 걸 해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생각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되지? 대부분 배우분들이 뭘 해요? 아 그런 거 네. 우리 따라하지 말고요. 네. 인스타 라이브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얼마 이상 가면 배우님께서 특별한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거 해주시는 거 어때요? 너무 좋죠. 저는 인스타 라이브에 Q&A를 해드리겠습니다. 100만으로까지 올라가면 저는 일단은 하루를 잡고 그것도 한 시간도 아니고 진짜 오후 내내 잠깐만요. 24시간 라이브 24시간은 너무 네, 그건 무리죠. 네. 아, 무리죠. 네. 네. 네, 그건 아니고 그런데 Q&A를 오랫동안 정성껏 정말 해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건 다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때 100만의 기쁨과 함께 레토를 보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질문 같은 거 많이 올려주시면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실 수 네. 있는 자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되게 특별한 것들이 많은 인터뷰라 신경 쓸 게 많았는데 본인께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진짜 편안한 인터뷰가 됐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네. 제가 선물을 좀 드리려고. 선물 좋아하시죠? 네. 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간 이건 또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집에서 올레TV 보신다. 네. 올레TV로 보실 수 있는 쿠폰이구나. OLED TV 쿠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네. 그럼 끝으로 이거는 올레TV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레TV 시청자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 인터뷰를 보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 레터와 저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봤었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관심 때문에 너무 고맙고요. 네, 앞으로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레TV